그대와 함께 산책하는 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 지난 치킨을 먹는 일 널 만나기 전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일 잘 들어봐요. 첫 번.
많은 관객은 아니지만 오늘도 한번 제 이상형을 찾아볼게요. 혹시 자신이 자취하는 여성분 계신가요? 네, 오늘도 없는 걸로 하고 혼자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이 낮저밤인 여성분. 왜요? 왜 이렇게 안 좋아해요? 낮저밤이 아니에요.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. 예, 그렇죠?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이 이상형이에요. 두 번 보신 여성분이 안 계시면 거의 보는 분이 여성분이 이상형이기 때문에 구제해 주십시오. 저희는 노래를 마저 이어드리고요. 이 곡이 끝나면 앵콜을 할 수 있겠죠? 이렇게 매일 우리 셋이서 밥 먹고 또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런 반복인데 우리도 여자친구랑 잘 놀 수 있는데 여자가 없네. 네, 마지막으로 이상형 한번 기억하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. 물어볼 거예요. 아셨죠? 정호씨? 제 이상형. 뭐하는 여자요? 맞아요, 자취하는 여자. 좋아요, 오늘 공연 성공적이에요. 두 번째로 기타 치는 새하 이상형님. 낮저밤이 맞아요. 맞아요. 사실 처음부터 우리 세 남자의 이상형은 뭐라고요? 어머님이 기억하고 계시네요. 좋습니다. 저희 이런 쌍 캐릭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뭐라고요, 저 이상형? 여자면 다 된대. 저희는 감성 삼겹이었습니다.